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람들은 자주 절실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도 온전한 믿음을 주지 못할 때, 혼자 걷는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 약속하셨듯이 우리 기도에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행이 시작되고 나면 모든 발걸음을 혼자 가는 사람처럼 동행에 대한 배려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길에 동행을 하게 되어도 이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동행에 확실한 열정과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우리들의 삶에 가장 확실한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실제적인 동행자로서 그분에게 지혜를 묻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청지기의 삶이고 기다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의 삶이 이처럼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